강동주의 등장이 예고되며 이번 시즌의 주역들과 함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상황에 있죠. 강동주와의 케미가 가장 기대되는 사람이라면 당연 김사부가 아닐까 싶은데, 은근히 각 시즌의 남자 주인공을 맡았던 서우진과의 케미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인해 우진이 손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 멋지게 수술 실력을 뽐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지 않나 싶지만, 아마도 동주가 등장하는 이후에는 우진의 상황에 영향도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때문에 아쉽지만 해당 전개보다 더욱 멋진 전개로 함께할 두 사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사부와 서우진처럼 동주와의 상황이 예상되는, 그리고 그 만남이 정말 기대되는 인물이 또한명 있는데요. 바로 강동주의 라이벌 도인범의 사촌 동생인 윤아름 선생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도인범과의 관계가 밝혀지며 되게 흥미로운 상황으로 이어지겠다 싶기도 했던 윤아름이었는데, 그저 아름과 박은탁과의 짧은 상황을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된 건지, 이후 도인범과 유나름이 거론되는 일도 함께하는 상황조차 등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잘 짜여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낭만닥터 김사부인 만큼 강동주가 등장하는 이번 상황만큼에서는 해당 세계관을 이용하지 않을까. 큰 상황으로는 등장하진 않는다 해도 도인범으로 인한 동주와 아름의 장면이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유나름의 장면들을 보면 환자를 돌보는 상황 이외에는 박은탁과 꽁냥대는 혹은 티격대는 모습만 볼수 있는데, 도인범과의 관계가 잘 이용돼서 동주와의 재밌는 에피소드를 꼭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동주와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아름의 분량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매력 있는 유나름의 역할이 다양한 전개에 이용되었으면 좋겠네요. 10화 마지막 부분을 통해 박은탁에게 서러웠던 아름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런 아름의 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이는 장동아를 볼수 있었는데, 때문에 장동아로 인한 고구마 전개가 등장하게 될까 염려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뭐가 됐든 유나름과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나름을 생각하다 보니 남친인 박은탁 역시 오랜만에 만나게 될 동주를 너무나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이들과 함께 첫 번째 시즌에 등장했던 수쌤 오명심과 장기태, 그리고 남도일 선생까지 모두 만나 반가워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해당 에피소드를 통해 동주의 수술 장면이 등장하게 된다면 너무나 오랜만에 손을 맞춰보는 첫 번째 시즌의 주역들이 되지 않을까, 영원히 기억하고 싶을 명장면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이라면 차은재, 박원장, 뼈선생, 신입선생들, 그리고 차진만 정도가 있는데, 앞에 인물들과의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플랜 B 차진만과의 만남이 가장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김사부의 플랜 A로서 등장해 차진만과의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 강동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차진만을 당황케 만들 거대한 상황을 만들어줄 동주가 될것 같은데, 강동주와 함께한 김사부에게 또한방 먹게 될 차진만의 모습이 등장할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는데요. 큰 시련의 상황과 마주하게 될 차진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군의관으로 들어간 동주의 상황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신입들 중 이선웅이 강동주와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닐까, 혹은 이선웅과의 에피소드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이제까지 신입 장동화가 이선웅에 비해 엄청난 분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어질 전개에도 계속 이용될 장동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선웅 역시 이제부터는 분량 비중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동주와의 상황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선웅의 눈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할 것 같기도 한데, 해당 상황에서 선웅을 돕는 동주의 전개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때문에 이선웅과 마주하는 동주의 상황도 꽤나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듯 동주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상황들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그 누구와 붙여도 흥미로운 전개가 될 강동주인데, 여러분들은 동주의 등장으로 인해 어떤 전개가 예상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